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7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장 초반에 많이 흔들어 대다가 땡기 올리면서 여러분들 스펙타클한 하루였죠. 닥터 K 오늘 질러 그랬습니다. 코스닥은 질러를 안 그랬거든요. 코스피만 질러. 자, 그 근거는 자,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직 흔들림 있을 수 있다 예상을 했고, 물론 오늘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배제 그리고 코스피 집중한 건데 코스피 집중은 일단 절반의 성공입니다. 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초반에 흔들었던 것은 콜옵션 개인이 20억 이상 샀어요. 그래서 그거 다 틀어주고 결론적으로 전일 콜 3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반토막 딱 내고 올라왔어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콜 300. 자, 올라와서 그렇지. 여기 보시면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콜 300. 콜 300이 아까 1.9까지 봤는데 어떤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2.0이에요. 전일. 그죠? 2.0. 근데 오늘 저점이 얼마인가 하면 1.13입니다. 그러면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손 들고 나니까 딱 올라갑니다. 50%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장 초반에도 말씀드렸고, 개인이 콜을 사면 절대 안 간다 그 말씀드렸고, 보시면 개인이 25억 규모로 사니까 콜을 대박 죽여버려요. 그리고 손 딱 들기 시작하니까 지수는 올라갑니다. 보이십니까? 그것을 선물로 컨트롤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을 초반에 대박 밀어버리면서 자, 반토막 내버리고 그 다음에 쑥 들어올려서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000계약 정도였거든요. 플러스 1,000계약 700계약 정도로 땡기면서 자, 개인들 콜 포지션 다 죽여버리고 다시 지수는 반등 가고 싶은 데로 갔습니다. 자, 아침에 좀 흔들어도 닥터케이는 흔들리지 말자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에 우긴 사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살짝 죽이는 정도로 활용할 것이다. 저점 밑으로 푹 깨기보다는 반등 시도 나올 것이다고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쌍끌이 매수 들어오는 날, 양봉 쓰는 날 질러야 된다 해서 질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GS건설, 카카오,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신세계까지 질러서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자, 대박 날랐고요. 신세계 대박 날랐고요. 삼성전기 완전 대박. 카카오 그만 계속 홀딩. 여기서 GS건설 자, 이것도 장대 양봉으로 대박. 그러나 셀트리온이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한 27만 정도가 평균 단가인데 여기서 3호화 들어갔는데 또 빠져버렸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 보면 바이오 제약이 또 흔들려요. 그래서 덩달아 같이 좀 밀린 것 같다 그런 판단 드는데, 자, 외국계도 들어오고 멜린치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주포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반등 시도 한번 더 나온다면 적당히 빠져놓은 데까지는 문제없다. 평균 단가 한 27만 정도 될 거니까요. 그래서 크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가 하락할까 좀 겁이 나서 그렇지, 기관 외국인이 특히 매수를 해준 걸 봤을 때는 심하게 빼기보다는 그래도 반등 시도 한번 나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닥터K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침에 오늘 특별히 오늘 또 아침에 방송했죠. 평소에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 아침에 전부 다 제가 아침에 방송을 녹화 방송을 떴어요.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라고. 거기 안에 있던 종목들 다 어느정도 상승 많이 했습니다. 왜 해필 오늘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해필 오늘이죠? 닥터K는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정도 코스닥은 몰라도 코스피 정도는 반등 시도 넣으면 무조건 들어가겠다는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사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GS건설도 사서 여기 가서 밀리네요. 끊어먹고 끊어먹었습니다. 오케이 다시 사
쭉 화장실에서 7% 먹었답니다. 지유 선수가 요새 바쁘거든요. 화장실과 매매가 7% 먹었습니다. 이릅니다. 이 수식이장에 카카오 홀딩 문제없고요. 12만 원까지 끌고 갈수 있어요. 삼성전기. 야, 자두님이 여기서 눈치 딱 까고 샀습니다. 닥터케이가 맨날 이야기 해놨거든요. 홀딩 7.8 이상 안 먹었겠나? 8 가까이 먹었지 않나? 야, 눈치가 빨라요. 역시 LG생활건강. 어저께 살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펴놨어요. 아무도 안 사서 그렇지. 날랐어요. 보이십니까? 4.56 장대 양봉. 여기서 살수 있다는 게 맞아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89. 어저께 여기서 살수 있다 그랬어요. 날랐어요. 날랐어.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 기관 외국인 매수세 딱 잡히는 첫날. 제가 분명히 단서 그렇습니다. 채팅방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양봉선언 첫날 질러 가지고 있는 질러 질렀습니다. 그리고 수익, 그리고 안 팔아요. 홀딩. 왜?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아랫꼬리 달면서 양봉 세웠기 때문에 물론 내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강하게 갭 상승으로 만약에 뚫으면서 기관 외국인 같이 또 매수세 들어온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더 가요. 3, 4% 더 갑니다. 그래서 홀딩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 산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홀딩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첫 번째 양봉 쫄지 말고 홀딩입니다. 홀딩. 이해되면 7번 눌러보십시오. 시장도 돌아내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 돌아낼 때 누가 주체였다고요? 기관 외국인.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좀 잡혔어요. 오늘. 그죠? 한 300억 규모. 400억 규모로 가다가 좀 밀려서 그렇지. 베리 굿. 그러니까 사하는 겁니다. 700억 규모로 코스닥도 들어왔어요. 이제 코스닥 경계 약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도에 개인이 던졌어요 일단. 그러니까 경계를 약간 풉니다. 그러나 코스닥 잘 접근 안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필룩스 갑자기 한가 하락한 이유. 잠깐 볼게요. 아마 여기 저항권이라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항권에서 여기 깨지 무조건 던져야 돼요. 무조건 무슨 악재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좋게는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그죠? 위에 저항대 있네요. 말씀 드렸을 겁니다. 어저께. 그리고 이렇게 깨질 때 2, 3%는 버틸지 몰라도 한3% 넘어가면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 끊고 버티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안 봐줘요. 주가는 봐주는 거 없어요. 내가 용 쓴다고 봐주지도 않고, 내가 인성 쓴다고 안 봐주고, 욕서도 안 봐줘요. 책상 때리, 던지도 안 봐줍니다. 본인이 손절하고 나와야만 짧은 손절로 본인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들고 있어요, 지금? 호재 뉴스 뜨면서 떨어졌다고요? 필룩스, 미 자회사, GC, 녹십자 셀과 합작회사 설립. 근데 왜 떨어지죠? 아, 무슨 뉴스가 떴긴 떴네요, 그죠?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외국 애들 막 던졌네. 뉴스 만들어 놓고 때리 던졌나? 소설을 그렇게도 써보겠네요. 지금 바이오가 별로 안 좋아요, 바이오가. 이것도 제약 아닙니까, 그죠? 뭐 바이오인지 제약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바이오 제약이나 뭐 제약이나 뭐 똑같잖아요, 그죠? 뭐 크게 그 나물의 그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들고 있으면. 들고 있다. 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순간 빠른 선수들은 다 던져요. 무슨 일이지 하면서 다 던져요. 진짜입니다. 여기 매도 시그널 맞다 안 맞다? 맞죠. 장대 뭘팍 깨지는데 들고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어디까지 들고 있을 수 있느냐? 여기까지 들고 있을 수 있어. 저는 저점이니까 이거 깨면 던져야 돼요. 마이너스 18%. 아, 참. 그러니까 마이너스 났다고 버티고 있으면 시장이 아 그래 미안 너좀 먹어 이러면서 안 돌려준다니까요. 무조건 던져야 된다니까. 제가 셀트리온 삼형제 이야기할 때 이거 들고 있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했어요. 10% 지금도 들고 있는 분몇분 계세요. 어떻게 됩니까? 안 올라가요. 잘
셀트리온은 그나마 반덕시도 코스피가 돌아서니까 그리고 수급도 나름 괜찮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 밀리네요. 바이오 제약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내 종목이 내 매수 단가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밀리면 바로 던져야 돼요. 안 던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거 보세요.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좋다든가요 안 좋다든가요. 안 좋다 그랬어요. 처진다 그랬어요. 분명히 빠지기 전에 10%씩 두드려 맞기 전에 야 안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처질 것 같은데요 처진 것 같은데요. 이야기 들었다. 3번 눌러보세요. 이야기 들었다.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자두님. 저번에 3천억 수주했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GS건설 셀트는 더 떨어지나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어요. 아 이것도 사람 애미기는데 이렇게 되길 바랬거든요. 사실 은봉 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양봉을 들어 올려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좀 세게 밀리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만 정도 단가인 것 같은데 그죠? 27만 내지는 27만 1000원 정도 단가인데 지금 6000원 빠졌어요. 또 한 6000원 2%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야. 조금만 더 버텨볼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닥터K가 제시했던 종목들 본인들이 참고로 했다면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셀트리온도 좀 사고 GS건설도 사고 카카오도 사고 LG생활건강 뭐 신세계 쭉쭉쭉 샀다면 이거 좀 깨져도 옆에서 다 많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닥터K 이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군데 몰빵하지 마라. 나눠서 사면 반드시 플러스 날 확률이 더 높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틀리잖아요. 근데 한 군데 딱 들어갔는데 틀려버리면 그분은 그냥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25만 이하 되면 물타기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은데 오히려 올라갈 때 팔아버리고 올라갈 때 다시 하는 게 좋아요. 단가 낮춰지가지고 다행히 반등하면 좋은데 반등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쭉쭉 빠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꼭대기 치고 자 여기 하면 물타기 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왜 20일이니까 했어. 잠깐 올라가는데 돼가지고 다행히 됐는데 쭉 밀려가 이까지 오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추세가 꼬꾸라진 거는 물타기고 추세가 안 꼬꾸라진 거는 물타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추세가 안 꼭, 야, 또 땡겼네. 추세가 안 깨진 거, 이런 거는, 여기서 다시 사주는 거,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고, 좀 더 들어가고, 다시 여기서 사주는 건 물타기 아니에요. 분할 매수예요. 근데 꼬꾸라진 거 다시 들어가는 건 물타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한 것만 여러분들 몸에 확실하게 익혀도 닥터케이한테 엄청난 팁 얻은 겁니다. 무슨 팁? 지수가 가려면 기관 외국인이 안 사서는 못 간다. 지수 첫 번째 양봉 뜰 때 양쪽에서 메이저가 매수 들어온다. 바로 질러버려. 그거 하나 하고 콜옵션 개인이 이렇게 사면 지수 절대 안 간다. 밑으로 빼버려. 그럼 손 들고 나면 간다. 그거 두 개. 그리고 한 군데 몰지 말고 자 닥터K가 이야기하는 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전부 다 매수 외국인 들어옵니다. 볼래요? 셀트리온 들어왔거든요. 자 그리고 GS건설 들어왔죠. 자 카카오 들어왔습니다. 삼성전기 들어왔네요. 네이버는 뭐 말은 안 했습니다만 제끼고 그러니까 LG생활건강 자 조금 들어왔었는데 약간 약세 이 정도는 뭐 참을만 하고요. 신세계 들어왔어요. 거의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상황도 확인합니다. 나중에 한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야 호텔신라도 7% 날렸네. 보이십니까? 외국인 들어오죠. 호텔 신라도 떨먹떨먹하면서 야 이거 살까 말까 이것도 제가 빠졌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그럼 관심권 아닙니까? 여기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무엇을 추천드리는가 하면요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여기를 적어도 한번 여기 아닙니다. 시청자 상담은 상관없어요. 핵심 종목 여기를 한번 돌려보고 시작을 하십시오. 야 오늘 접근하면 될 만한가. 야 이거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접근하면 될 만한지 체크를 해보시라니까요. 오뚜기도 이런데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비교적 추세 좋은 것만 하기 때문에
잘안 깨진다. 깨져도 소액 깨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기관 외국인 계속해서 쌍끌이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시고, 갭 상승해서 붕 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잠깐, 끊고요.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행진 닥터 K가 책임진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